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비빔면. 얼마 전에 갓비빔을 먹고 제가 비빔면을 먹어도 이 먹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 예, 제가 사실 비빔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비빔면 종류별로 먹어보려고 몇개 사다 놨거든요. 삼양 거뭐 열무 비빔면 팔도 또뭐 이렇게 저번에 갓비빔 먹었죠? 한번 먹어볼게요. 팔도 비빔면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올렸고요. 요거는 원할머니 1975 보쌈. 가격이 1975원이 아 19,750원. 19,750원입니다. 네. 그리고 소금김 이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는 조금만 아껴뒀다가 얼굴이 작아졌어요? 네,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면이랑 김을 저는 비빔면을 김에 싸 먹어요. 예, 이렇게 소금 김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보쌈을 집어서 면과 함께 이렇게 우리 PT님께서 베풍선 한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맛있어요. 답답해. 저 게임 BJ 아니에요. 먹방 BJ입니다, 먹방 BJ. 게임 BJ 아니야. 탄산 한번 들려주려고. 익사이팅! 맨날 라면 먹다가 메뉴 발달이 조금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말고 이쪽을 먹어야겠다. 자, 이렇게 이번에 계란 후라이도 하나 먹어볼까요? 계란 후라이 하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빔면과 계란 후라이.
너무 맛있다. 아, 고소해. 진짜 이 보쌈은 어디다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을까? 응? 이 보쌈 고기는. 그지? 일어나자마자 바로 방송 준비했어요. 운동을 좀 하고 잠을 좀 늦게 잤거든요. 아, 팔도 비빔면도 맛있네. 역시 이게 거의 비빔면의 원조인가 이게? 그쵸? 고기는 항상 좋죠, 그죠? 뭐 고기를 진짜 고기를 뭐 빼놓으면 되게 아쉽죠. 진이 어서 와. 오랜만이네. 아, 진짜? 미안, 진이야, 미안. 1975 보쌈은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975에 가서 같이 오는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1975에서 같이 오는 김치. 양념. 여기 김치는 아 뭐지? 뭐라고 해야지? 이거 완전 생김치 뭐야? 뭐라 이거 무슨 김치라고 표현하지? 완전 이거 무슨 김치를 하는데? 아니, 안 익고 완전 겉절이 그래. 완전 겉절이에요. 보쌈, 김치, 김, 비빔면 이렇게 먹어주세요. 자, 보쌈. 김치. 완전 겉절이야. 아, 그 다음에 비빔면. 고혈압 조심해라.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김이랑 같이 해서.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이렇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 말 꼭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진짜 비빔면 김이랑 드시면요 정말 꿀이야. 우리 루크님 감사합니다. 루크님 고마워요.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아니 아니야 이게 진짜 이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비빔면도 그렇고 김이랑 먹는 게 진짜 이거는 뭐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아 우리 이쁜이도 잘 자러 가고요. 진짜 꼭 먹어봐요. 진짜로. 익사이팅의 소중함을 느껴야 해. 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응? 이렇게 한 번쯤 안 하면 얼마나 허전해, 그지? 어? 그러니까 사람이 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뭐 이런 교훈을 주고 싶은데 즐겨찾기 삭제한다고? 초심 잃었다고? 초심 나갔다고? 익사이팅! 나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익사이팅! 아니야. 초심 잃은 게 아니야. 형님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교훈,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괜찮아? 아우, 깜짝 놀랐네. 난, 저는 초심 안 잃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힘들다고? 아닌데? 너무 행복한데? 하루 운동량은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확실히 비빔면 금방 먹는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이게 20%가 올라갔어요. 그 양이 면의 두께가 좀 두꺼워졌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 평소보다. 채팅창 화면에 띄워봤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고 그런 건 편한데 노매너신 분들이나 막 사회적 이슈 같은 거 있죠. 되게 마음 아픈 이슈 같은 거나 뭐 장애인들이 막 이런 거 되게
좀 심하게 한, 아, 요즘에 샤샤샤를 너무 안 한다고. 얌얌. 우리 얌얌님께서. 쇼쇼쇼. 감사합니다. 444개. 피피를 만나느라 쇼쇼쇼.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얌얌이 열혈 팬 되겠다. 요즘에 크게 선물 되게 많이 해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요새 진짜, 아, 진짜 감동이다. 얌얌이, 아. 얌얌이, 아. 아, 고기 세 점은 안 먹어? 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라파엘로, 도나텔로, 뭐야 그게? 몸무게 120kg 맞아요. 진자거북이 알지? 저롤안 해요. 120kg인데 얼굴을 이렇게 작냐고? 나 얼굴 하나도 안 작은데? 진짜 우리 베베 어서 와요. 지렁이 친구. 나 지렁이 끝날 때까지 5시까지 채팅창 읽지도 못하고 지렁이 게임만 하는데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베베베. 아, 이거 팔도도 되게 맛있다. 갓비빔만큼 맛있다. 역시 오리지널의 힘인가? 입좀 닦아달래. 나 이제 지렁이 안 해. 지렁이 안할 거야. 왜냐면 지렁이 하다가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나의 이미지, 나의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무너질 뻔했어. 모든 게. 정말 지렁이 한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해. 이틀이 너무 날라갔어. 내 소중한 이틀. 아, 지렁이 하다가 진짜 패가망신하겠어. 패가망신하겠어. 진짜 너무 심해 진짜. 아니, 딱 시작하잖아. 시작하잖아. 그러면 죽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계속 이래.
그러다 죽으면 딱 이 한마디에 막판 한 판만 더 그걸 또 해 또 죽어 그러면 진짜 막판 또 해 진짜 한 판만 얘들아 진짜 막판 이렇게 해서 5시간 했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거 너무 심해 진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진짜 마약이야 마약 여러분 지렁이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 내가 봤을 때 롤보다 더 심해 여자친구 옆에 있어도 아마 지렁이만 할 거야 아마 지렁이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상어 중독됐어? 핸드폰으로 말고 컴퓨터로 해야 돼 지렁이는 진짜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익사이팅! 화이팅 막지 마라 컴퓨터를 없애버려 아 우리 정곰생님 감사합니다 방송한지는 이제 400일 정도 됐어요 393일? 근데 지금 제가 눈을 뜨자마자 방송을 준비했어요 눈을 뜨자 11시 한 20분쯤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바로 보쌈시키고 바로 이거 준비했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 눈 뜨자마자 먹는 거야, 지금. 거의. 눈 뜨자마자 네 방송을 조금 늦게 하는 편이긴 해요 응? 상관없어요 아 지렁이 안 해 이제 지렁이 안 할 거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지렁이 절대 안 해, 이제. 그거는, 딱 한 판만 할까? 딱 한 판만? 진짜 딱 한 판만 해? 안 돼? 안 해, 안 해, 안 해. 지렁이가 아른거려 꿈꿔 지렁이 꿈꿔 막 그 지렁이 앞에 터지는 꿈꿔 막 그거 막 무슨 폭죽놀이 같아 불꽃놀이 장어 순간 몇 칸 할까요? 몇 칸 할까요? 뿅!